출발해 볼까요? 이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기, 바다, 땅은 우리가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순환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커다란 공기 덩어리를 대기라고 합니다. 대기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크고 작은 규모의 순환을 일으키는데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면 대기의 순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푸른 바다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차갑고 무거운 바닷물이 아래로 가라앉고 이렇게 가라앉은 바닷물은 천천히 따뜻한 적도 쪽의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은 지구를 덮고 있는 얇은 껍데기로 다른 말로는 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판이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대기와 바다, 땅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태풍과 쓰나미, 황사와 같은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지구의 에너지 순환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런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여러분의 몸속에 쌓이고 있고 바다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며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구의 모습을 공부하며 우리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요?